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3월 국어 울지 말아요입니다.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왜 울어야 했을까요? 그 원인을 제가 찾아 드릴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앞으로 웃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성적을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읽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읽기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자, 이것을 방증하는 것은 1등급이 87, 뭐 2등급이 80, 3등급이 70단대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 1등급 친구들은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리는 것이고 못 읽는 거죠. 2등급 친구들은 두 지문을 통째로 날리는 것이고 3등급 친구들은 세 지문을 통째로 날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2등급 정도 친구들까지도 두 개의 제시문을 통째로 못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국어 공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읽기 속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읽기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강을 듣고 무작정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인강을 듣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독서 영역을 친다면 선생님들이 자세히 제시문을 설명해 주고 그것들을 꼼꼼히 내가 이해를 했어 라고 했을 때그 이해하는 능력이 이퀄 우리가 다음 제시문을 내가 혼자서 독해할 수 있는 능력, 독해 속력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해와 독해력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자세히 뜻풀이를 해주고 구조를 열심히 정리해주고 있으면 너무 선생님이 잘하시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내가 이해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 그 제시문을 이해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스스로 다음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는 죽게 되는 거고 능동적인 능력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조 정리를 받아적고 이해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저렇게 자세히 설명했으니 저 지문을 이해했으니 다음 새로운 지문도 내가 독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그것을 복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인강을 듣더라도 내가 이 제시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글을 읽었어야 되는 거지? 이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봤어야 되는 거지? 어떤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문장은 어떤 것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주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 적는 내신형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시문을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했을 때 내가 이해한 것은 그 지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도움이 되려면 그 강의를 통해서 특히 how, 어떻게 읽어가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캐치를 해서 그 다음 제시문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필기된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장, 그다음 단락의 핵심 등등을 예측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갈때 여러분이 어떤 제시문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눈이 쉬워졌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시문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 말에 N생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 전년도 3년 전만 해도 제시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앞으로 비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출문제, 예전에 길었던 기출문제든 뭐든 이 기출문제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읽어가는지를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강은 분명히 그러면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점수가 안 나오던데요. 못 읽겠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제 문제점. 내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어떻게라는 것을 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아직 많이 못한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능 날까지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문장을 따라서만 읽다가 내가 문장을 리드해 나가면서 다음엔 이거 나올 거야, 다음엔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정리했더니 이 구조상 비교라면 비교 범주가 같아서 다음엔 이게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그리고 선별하면서 그리고 정리, 구조적으로 스스로 정리하면서 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것도 쉽게 정리가 되고 또한 가지 제가 지문이 짧아졌다고 했잖아요. 지문이 짧아졌을 때 좋은 점은 서론에서 예측하면 본론에서 이제 예전과 달리 일부러 단락을 늘리려고 쓸데없는 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서론에서 말한 내용, 정말 필요한 본론, 그리고 이것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는 결론. 그래서 서론에서 예측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주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기출문제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제 문학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3.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새로운 낯선 작품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한 것이 곧 내가 낯선 작품을 혼자 해석하는 능력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열심히 형광펜 칠하면서 뜻풀이를 받아 적었다면 오히려 새로운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작품을 맞닥뜨렸을 때 혼자 읽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니? 이 처음 보는 작품의 분석력을 묻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기존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낼게. 그 내용 내가 암기했니? 이거 찾을 수 있겠어? 라는 찾는 문제가 아니고 보기라는 논리적인 기준으로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문학도 내가 보기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잡는 연습과 더불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키울 때 낯선 작품이 나와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풀수 있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웃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똑같죠? 어떻게 해석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또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역시 기출에다가 적용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간에 실력은 오르지 않습니다. 국어를 하루아침에 점수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눈물 흘리는지 알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또 뭐냐면 혼자 공부한 친구들. 혼자 공부한 친구들은 어떠한 기준, 해석의 기준이든 읽기의 기준이든 이런 기준이 없이 쉽게 말하면 또 정답의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문제를 풀고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나 문제집들의 해설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해설서를 읽는 거랑 내가 다른 작품이나 다른 제시문들을 혼자 해석하는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 해설지를 이해했다고 다음 것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혼자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감으로 그냥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풀 때마다 다르고 풀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낯선 작품이나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고 논리적으로 나오면 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을 거라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 이걸 키우는 방식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라. 두 번째, 결국은 능동적으로 하는 강의를 들었다면 반드시 기출에 스스로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라. 세 번째,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인강 이런 걸 찾아서, 좋은 강의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찾아서, 자, 해석이든 문제풀이든 명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잡는 연습부터 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눈물보다는 웃는 날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마시고 앞으로 울기 위해서 시간은 많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고 국어는 한글이고 그리고 점점점 지문은 짧아지고 있고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만점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시험 경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how,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100점은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100점 맞는 그날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